최근 그 소형 모듈 원전이라 그러나요? 예. SMR이라고 말하는 이 최근 세계 1호 SMR로 기대를 모았던 뉴스케일 파워,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의 아이다호 프로젝트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기업들도 지금 다수 투자했다고 지금 얘기되고 있고요. IBK 증권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이들이 지금 사실은 상당히 타격을 입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고 왜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방향을 어디로 틀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걸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력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가워요, 네. 변호사님. 아침에 오시느라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좋았습니다, 아주. 네. 자, 지금 저희가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예, 이 네네.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고 불리는 거, 이게 세계 1호라고 불렸다는데, 이 프로젝트가 무슨 내용이었으며,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건지, 이걸 우리가 왜 얘기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사실은 SMR이라고 하는 그 영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좀 생소한데요. 네. 전혀 그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대형 원자로에 비해서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에 1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소형 원자로예요. 조그맣게 작은 원자로, 만들었다. 예. 그 대신 나머지 부품들 원자로라는 게 있고 그리고 거기 뜨거운 물이 나와 증기를 만들어주는 것또 눌러주는 가압기 이런 것들이 통째로 한통 안에 들어가 있거든. 일체형이라는 것. 그런데 그러면 이게 새로운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벌써 70년 넘은 옛날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탈바꿈해가지고 마치 구세주인 것처럼 이렇게 과대포장돼가지고 오다가 오늘날 이렇게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러냐? 이 뉴스케일이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는 더 앞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안 했을까요? 예.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붙잡아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애꿎게도 우리나라가 호구처럼 거기에 우리나라가 끌려들어간 것이 물렸군요. 물린 겁니다. 그 네. 옛날 기술이에요. 그리고 되지 않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죠.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 투자란 거는 어떤 미래 지향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네.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부터는 그 저기 피해가 점점 다가올 텐데, 네. 아직까지는 뭐 아니라고 하지만은 결국 그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키는 거나 가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원자로가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는 건데, 맞아요. 이 SMR이라고 하는 거는 소형 원자로를 맞습니다. 말하는 소형 건데, 원자라요. 이게 일체형으로 그 안에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뭐 그렇죠. 노심, 중기 발생기, 가압기 이런 핵심 기기들이 하나로 그냥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는 네. 그런 기술인데, 이게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건데, 그동안에 잠수함, 항공모함에 들어갔던 원자로 미군 벌써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상업성이 없으니까 군사 목적으로만 썼던 것이죠. 그런데 네. 이제 민간으로 오려면은 이게 사업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요자가 있어야 되고. 근데 거기에 부딪힌 겁니다. 그게 1호가 바로 이거예요. 뉴스케일. 근데 이게 이제 줄줄이 2호, 3호는 괜찮다. 아닙니다. 뭐 1호도 무산됐는데 뭐 2호, 3호가 예. 뭐 그리고 되겠어요? 1호는 예. 약으로 치면 1번 타자는 무조건 출루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2번 타자는 번트, 3번은 안타, 4번이 홈런 날리잖아요. 그런데 네. 1번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2번도 무조건 가야 되는데, 자, 그게 어디냐? 폴란드도 아니고, 루마니아도 아니고, 애꿎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대한민국. 있다. 그리고 모든 원자로는요, 본국에서 10년 이상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거를 실증하고 또 현실에서 확인해야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학습 효과를 거친 다음에 그리고 수출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도 없이 덥석 경북 울진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 그그 공장이 대통령이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막아야 되는데 아주 이게 걱정입니다.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이 투자의 걱정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원자로가 본국 내에서 저기 자리를 못 잡으니까 둥지를 못 찾고요.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카자흐스탄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안 되죠. 미국에서 어머나, 못 이게 지었는데. 큰일 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는 조금 위기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국내에서 체감하는지 못하는지 아니, 우리 몰라요. 대통령이 원래 원전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야심차게 맞습니다. 대통령 된 다음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업인데. 그렇죠. 저기 뭐죠? 후보자 시절에 네, 벌써 그 원자력 후자부터. 연구원에 들어서 이제 그 저희 그 소형 모듈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도 못했어요. 그 이유는 정작 사업성. 국내에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실패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투자하는 건저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뉴스케일파워라고 하는 이 미국 회사는 원전 설계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 회사가 첫 번째로 이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을 사실은 이제 야심차게 내놓았으나 이게 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위기에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카본 프리 파워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발전소에서 이제 이걸 만들어내가지고 전력을 생산해내면 팔아야 되는데 팔 그렇죠. 데가 없으니까. 무탄소 전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름은 근사하죠. 네. 근데 이제 물론 무탄소는 맞죠. 왜냐면 핵 반응이니까 산소가 나오지, 그러니까 소위 산소 반응, 소위 그 연소가 없단 말이죠. 이산화탄소 나오지 않는 건 맞는데. 네. 자, 그러면 수요자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웬만한 수요자들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간 게 저기 그 산골짜기, 우리로 치면 깡시골, 유타, 아이다호 네. 이쪽에 가니까 이제 그쪽은 아직 그 정보의 약하죠. 어둠이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른 몇개 업체 중에서 10개가 빠져나가고 약속된 약정 출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400메가와트가 넘는 걸 지으려고 한다면 7개, 6개를 모아가지고요. 최소 80%는 수요자를 찾아야 되는데 겨우 모은 게 120메가와트.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마저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내년 1월까지 300메가와트 넘게 수요자를 찾지 못하면은 이 사업은 무산되는 걸로 한다. 그런데 네. 벌써 그냥 뉴스케일 회사가 내년 1월이 되기 전에 100개 들어버린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에 네. 원래 지자체가 36개 정도 참여를 했었었는데 네네. 그중에 10개가 지금 빠진 거예요.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렇죠. 지금 26개가 남아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 26개 지자체도 뉴스케일 파워하고 계약을 다시 맺어 가지고 올해 초에 맞습니다. 니네가 이 사업 제대로 못하면 우리 빠진다. 우리가 네. 넣었던 돈 도로 돌려줘라. 이렇게 약정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이 얘기는 내년 1월까지 이 기존 지금 이 전력금의 약정 용량이 기존 120메가와트였는데 이거를 462메가와트에 80%니까 80% 350, 네, 370메가와트 350, 370 여기까지 정도. 늘려서 이게 제대로 이제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게 공급이 되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네, 빠진다. 지금 이렇게 맞아요. 됐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걸 그렇죠.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거기에 빠져든 거고 뉴스케일이 먼저 100개를 든 겁니다. 이게 지금 원래 기존 원전을 소형화하고 냉각 펌프가 없는 모습으로 설계가 됐던 것인데 뭐 맞아요. 특별하게 바뀐 건 없었다 뭐 이런 아, 얘기도 네, 있고요. 그렇죠. 테라파워라고 하는 게 원래 빌 게이츠가 투자한 건데 거기도 그거는 더 마찬가지. 심각한 겁니다. 거기도 그거는 마찬가지. 이제 물도 아니고 액체 금속을 쓰는데, 그리고 이제 작게 하다가 이게 그 보통 왜 원자로가 커졌을까요? 크게 해야지 그 규모의 경제를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안전해 보자, 또 저기 뭐죠? 폐기물을 줄여 보자, 그리고 건설 기간 단축해 보자, 건설 공사 기간 또 그리고 건설 비용 단축. 근데 이네 가지 어느 것도 맞추지 못하는 게 계속 눈동이 좀 불어나고요. 그러면 네. 이거는 작게 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작게 또 다시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테라파워는 굉장히 키워가지고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명분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6개월 전에 미국 방문했을 때, 아, 이거 되게 좋다. 그렇죠. 너무 그때 좋아하시면서 예산 아, 네. 투입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렇죠. 실제 산업부도 그래서 내년 예산을 엄청나게 맞습니다.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 언론이 또 띄우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네. 먼저 미국 언론이 그렇게 띄웠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거는 기술에서 사업으로 뛰어 넘어가야 돼. 그렇죠? 그 기로에서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회사는 돈을 못 벌지만은 초기 투자자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빠지는 이게 거죠. 그렇죠. 예. 상장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요. 그리고 빠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타났느냐? CFO,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가 자기 주식을 다 팔았어요. 팔았어. 두산 어머. 에너빌드 들어가니까 주가 오르잖아요. 싹 그렇죠. 팔고. 그러니까 주가가 12달러, 11달러였던 게 연초에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3달러랑 2달러. 2달러요? 1달러 8전, 8센트로 내려갔어요. 3달러로 더 내려갔죠. 그건 3달러 이제 조금 전 이야기고요. 곤두박질 친 거죠. 그다음 어떻게 되죠? 아, 그냥 이제 휴지 쪽 끝나는 되는 거죠, 뭐. 거죠. 그런데 어떻게 2호, 3호 사업이 있을까요? 그거는 정말
다 죽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난 조금 더 살 수 있어. 궁색한 별명이죠. 아. 안 되는 거예요. 2535라는 건 어딘 줄 아세요? 폴란드하고 루마니아예요. 아. 그쪽은 유타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네. 이게 원자력만 있나요? 신재생, 태양광, 풍력하고 지금 벌써 발전 단가가 두 배가 넘어요. 그런데 이게 운전에 들어갈 그때쯤 10년, 20년인데 그때 되면은 아마도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누가 5배, 6배 발전 단가가 높은 걸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안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너무 괴로운데. 네네. 2029년까지 한 호기당 77메가와트의 소형 원자를 모두를 6대 설치하기를 원래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목표를 맞아요. 잡았었는데, 네. 이게 원전 설계를 자주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렇죠. 발전 비용이 50%가 넘게 지금 늘어나면서 그렇죠. 사업이 다 무산될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아, 그건 또 시작에 불과하다. 경험이 많은 웨스팅하우스 같은 회사 보면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그 혁신 개념이 전혀 없는 것도요, 기본적으로 3배, 4배, 5배가 들어가요. 아. Framatome, Franks도 그랬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회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했고요. 그래서 Framatome이라고 하는 저기 프랑스 회사가 파산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세요. 일본이 여기 투자했나 보세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은 벌써 웨스팅하우스를 샀던 회사거든요. 그리고 망했거든요. 아. 일본은 전혀 투자 안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반면 교사했어야 되는데, 뭔가 콩짝깍지가 씌었든지 아니면 대통령 주변에 누군가가 그 원전, 친원전주의자가 있었겠죠. 네. 그게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못 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대통령이 원자로를 알겠습니까? 제게 전화 한 방 했으면 제가 설명 드렸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지금 늦었죠. 정말 그렇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이 SMR 개발 건설 비용이 대형 원전보다 오히려 훨씬 더 높더라. 지금 벌써 높아졌어요. 예, 그리고 보궐 이 공사비가 너무 커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 아까 말씀하신 그 회사 예, 아예 파산해 버렸다고. 대형인데도요. 네, 대형인데. 10조 원을 넣고 취소 버렸다니까요. 10조 원을 넣고. 네, 두 개를 질려다 그게 AP1000이란 건데 이거보다 최소한 3배, 4배 큰 거. 에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모듈화돼 있고 공장에서 만들고 용접되어 온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게 선전했던 모든 것들 공장에서 만들고 일체형해서 그냥 현장에 조립한다. 네.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워홀에서는 그냥 10조 원 넣고 털어버렸고요. 아. 그다음에 조조스 결국 궁여지책으로 지금까지 아마 15조 원 넘게 들어갔거든요. 15조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려 세 개를 지을 수 있는 것까지 겨우 하나가 지금 돌아갈까 말까. 근데 그걸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죽을 수가 10조 원까지만 15조 원 들어가니까 이거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완전 콩코드 효과 아닙니까? 맞아요. 매몰병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맞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건데. 네. 바로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토시바 일본 회사 말이죠. 네, 네. 여기에 투자하겠습니까? 뉴스케일은 그런 경험 자체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제가 호세 레이스라고 하는 CTO, 기술 책임도 너무 잘 아는데요. 미국 원자력학회 네. 회원, 제가 국제이사였기 때문에 그때 말은 넌 이걸 사업하면 하면 돼. 그냥 학생 연구하는 정도. 근데 어떻게 재주 좋게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효과도 받고 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러면서 호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이 현금 현찰을 들고 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우리나라가 투자한 게 2,800억 원인데 물론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볼 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스스로 해도 부족할 만한데 왜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결국 이렇게 지금 유타에서 지금 해제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삼성물산도 같이 물어줘야 됩니다.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이걸 그냥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호기, 3호기에 2호, 네. 3호 사업의 기대를 웬걸요? 그게 폴란드 루마니아인데 하겠습니까? 자, 우리 변호사님 할 것 같아요? 우리 정부에서는 이거를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면서 네네. 이 원래 R&D에서는 다 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엄청나게 지금 이 투자 비용을 늘렸어요. 그래서 올해 네네. 원래 예산이 38억 7천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332억 8천만 원으로 760%나 올렸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발전해 왔냐, 그러면 잘 모르겠다. 네, 이게 답인 것 예전 9배 늘렸는데 도대체 혁신하는 게 뭔가?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혁신이라는 거는 뭔가 있는 상태에서 혁신이 있어야 돼. 그게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뭐가 혁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거는 그야말로 뭐죠? 이거를 굳이 영어를 단어 하나가 딱 있어요. 본더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조금 긴데요. 설명이 필요해요. 공공의 이익을 위장한 정부의 낭비 투자. 정확히 이거. 정확하네요.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장한 위장한 정부의 정부의 낭비 낭비 투자. 투자. 이게 본더글이라는 영어 단어가 딱 있는데 우리말은 딱히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그 원자력 인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저도 좋아요. 우리 학교에 예를 들면 무슨 이투센터까지만 네, 예, 만들었죠. 그렇지만은 마지막 질문에 있죠. 그런데 저는 학생들도 미래에 어떤 희망이 있는 그런 기술로 가야지. 우리가 다른 것, 예를 들어 신재생만 하더라도요, 태양, 풍력, 기타 등할 일이 너무 많아요. 거기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 이런 걸 두고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냐, 왜 거기를 빼 가지고 여기에 하느냐, 같이 하면 몰라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렇다고 할때 누구 한 사람 좀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네.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교수님 네. 그런 거 잘하시네요. 그러게요. 자, 우리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물산이 7천만 달러, 두산에너빌리티가 1억 300만 달러, GS에너지가 4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다 합쳐서 한 2,800억 원 정도 투자했다고 하고요. 증권회사에서는 IBK 투자증권이 사실 여기 돈을 많이 넣었답니다. 그래서 다 그렇죠. 합쳐서 지분이 64%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의사결정권은 10%도 안 돼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러니까요. 지분은 60%가 우리 돈을 넘는데 엄청 집어넣는데. 너희는 그냥 돈만 집어넣어. 우리가 이제 결정할게. 바보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불평등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손해 볼 때는 같이 덤으로 네. 하고. 그러니까 누가 이런 조건을 걸었는지 이게 모르죠. 한미왜 이렇게 간의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죠? 경제 안보 체제는 큰틀 아래에서 했다면 아 그래도 그렇죠. 네. 이건 아니죠.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만 들어보면, 사실은 좀 너무 비상식적이고 말이 안 되는 맞아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처음에 잘 뭣도 모르고 집어넣었다고 치더라도, 이제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 그런데 물어보니까 안 빠진다던데. 빠질 수가 없죠. 왜요? 왜냐면은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주가가 12불 정도 다 하다가 지금 떨어져 버려서? 2불이에요. 어떻게 빠져요? 어떻게 빠져요? 아니, 이 우리 회사가 작년에 5월 달에 상장했는데, 네네. 그때 주가가 제일 높아서 사실은. 그렇죠. 그다음부터 쭉 20달러 내려왔어요, 정도까지. 지금. 그리고 올해 초에 12달러. 그리고 우리 두산에 기타 등등 우리 호구가 하니까 살짝 올랐어요. 그때 그렇죠. CFO는 팔았어요. 아, 빠져나온 야.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돈을 만들지 못하지만은 초기 투자자들. 거기에는 우리 IBK 이런 게 아니고 초기 초기 투자자들. 투자자들, 자기네들은 네. 돈다다 챙긴 회수하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달러까지 갔고 모르죠. 그럼 휴지 조각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요, 그러면은? 우리는 대통령이 이렇게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프로젝트니까 기업들이 처음에 투자했다가 망할 것 같이 보이더라도 못 빠져나오는 겁니까? 못 빠져나온 게 아니고 지금 그 주가가 그렇게 떨어졌는데요. 주식을 산거 근데 아니에요. 털어야죠. 예. 네. 이게 손절매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맞아요. 그런데 이게 또그 대통령이 네. 아직 재임 기간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모든 이런 그 한미 일까지 연결이 돼 있고 이런 그큰 틀에서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게 이해가 안 그야말로 되는데.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 홍색한 상황이 된 건데 자, 물론 저희 예. 경제 경험으로 봤을 때 조금밖에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참 애석한 거죠. 잘못된 결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업들은 뉴스케일 파워의 1호 프로젝트가 무산이 됐고, 앞으로도 사실은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돈도 돌려줘야 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1호는 무산됐지만 2호, 3호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 보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여기를 계속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요, 미국도 우리만 마찬가지예요. 바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표현 쓸만한데, 호구라고요. 아. 이게 그러니까 정치, 언론, 기가 다 짜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하고 짜여있고요. 아시겠죠? 네. 미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몇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유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초기 투자자들은 손해보잖아요. 회사는 망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그 시점에 와 있어요,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어떤 원자로 혁신을 한다. 새로운 게 나와서 그러면 설계를 하죠. 그 다음에 실증을 하고 그 다음에 원형을 짓고 그리고 상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단계를 띄고 바로 상업하는 이게 될까요 말이? 네. 근데 이거를 우리 경북 울진을 상대로 너무 위험하지 검은 계획을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아니 경북 울진 주민들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벌써 그 저기 뭔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주민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환영을 해요? 네. 이 시설 들어왔으면 좋겠다. 어떤 주민들이냐면은 네. 우리나라 스마트라고 하는 원전 그리고 제가 서울대 20년 동안 연구했던 이걸 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절대 절대 거부했던 그분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거는 쌍수 들고 환영한다. 물론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과연 그분들이 이 보이저라고 하는 원자로인데 이걸 알고 하실까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네. 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무슨 세린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성난이님께서 성난이 성나셨다 이 뜻인 것 같네요. 화나셨다. 네. 우리의 희망 서 교수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인사를 네. 해주셨는데 감사하긴 한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비극이 시작이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을 끊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대통령이 원전 강조하고 SML에 자꾸 이렇게 사활을 걸러지피 하는 게 지금 교수님 말씀은 주변에 누가 잘못된 정보를 주고 대통령에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물론 이거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추측이니까. 가짜 네. 뉴스일 거고요. 또 저기 소송 네. 고소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주민들께서 그렇게 반대하던 우리나라 걸 반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건 반대하더니 하나를 이거는 안전하다고? 이게 여섯 개가 통으로 들어온다는데도 제가 들은 정보가 맞다면은 환영하신다고 하는데. 아유. 과연 알고 하시는 걸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그런데 서울대에서는 왜 이 뉴스케일 파워의 가상 운전 시뮬레이터 E2라고 네. 하는 센터를 또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서울대? 아, 그거는 역시 호즈 레이스라고 하는 CTO 최고 기술 책임자가 왔거든요. 저 굉장히 친하고 저보다 좀 어립니다만은 그게 미국에도 있고요, 한 네 군데 있다고 봅니다. 루마니아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한국 아마도 여섯 번째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예요? 경북 울주에 들어오기 위한 전초전이죠. 왜냐하면 루마니아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만 하더라도 원자력을 구제한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중국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러시아, 중국은 미국보다 SMR 소형로가 훨씬 더 발전되어 있어요. 있죠. 단지 단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떤 연유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형에서 밀리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아, 좀 많이 안타까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서울대 저의 모교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얼마 전까지 가르쳤지만 그리고 지금 명예 교수입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에서 잘려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학과에서는 잘릴지 모르겠는데 본부에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믿어주시고요. 네. 그 학교에 가는 건 학생들 교육 정도는 괜찮아요. 연구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박상록님께서 원전 마피아들 때문에 큰일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원전 마피아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피아는 아니고요. 소피아라고 하는 회사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핵소피아입니다라고. 알겠습니다. 자 강원희님께서 울진 주민들 600명 갑상선암 소송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네. 이것도 연결 관계가 있고 인과 관계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내용 요즘 좀 조용한데요. 솔직히 저는 이게 되게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이게 폭풍 전야입니다. 폭풍 전야. 예. 지난달 초에 일본 대마도 시의회가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립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건립하겠다는 장소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50km밖에 안 떨어진 곳이라면서요? 맑은 날에는 보이는 거 아시죠? 아, 맑은 날에 다 보입니까? 보여요. 네. 아유. 그러니까 일본보다 우리나라에 더 가까워요. 그러네요. 근데 거기 세운 건 뭐죠?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참 재밌는 게요. 네. 그 대마도 쓰시마죠. 섬 사람들이 상당 부분 환영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 기타 등등 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미개한 원자력 산업. 근데 거기에는
일본 정부의 어떤 그 뭐랄까 은폐 전략이 통했던 거죠. 그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 이게 들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돼. 네. 우리는 그 단계는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그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 오늘 교수님하고 또 이 SMR 얘기 들어봤고요. 우리나라 지금 투자 정부 예산, R&D 예산 다 깎았는데 여기만 지금 780배? 지금 80%? 8배, 8배, 9배. 정확히는 9배 올렸어요. 정확히 9배입니까? 거의 9배요. 예, 이렇게 올린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들어봤는데 들으니까는 막 여기가 막 가슴이 턱턱 막히는 게 되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앞으로도 좀 종종 모시고 맞는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